상추들 상하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잠깐만. 일단은 3월 6일에 캡틴 마블이 개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3월 8일에 개봉을 했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촬영 당일에는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 저는 캡틴 마블을 이미 봤겠죠. 아, 너무 재밌어. 어썸 요런 반응을 기대해 보면서 마블에 캡틴 마블이 있다면 DC에는 원더우먼이 있겠죠. 캡틴 마블 개봉 기념 여성 히어로 특집 원더우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억진가? 어차피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원더우먼 트레이닝 버전이랑 아 발음 좋다.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 버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예전에 원더우먼 말과 함께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대해 보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영화 원더우먼에 나왔던 연습생 때 버전을 표현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박스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더우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징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오호 오호 오. 예쁘네요. 살짝 열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벌써 세 채째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손파츠는 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거의 뭐 주먹을 6개 다 쥐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조금 달라요. 주먹 파츠가 세 쌍이 들어 있고요. 원더우먼은 펼친 손 한 쌍을 들어 있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겔 가돗 이렇게 하나씩 쓱쓱 벗겨서 비닐을 벗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더우먼 겔 가돗입니다. 오, 이렇게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모습을 영화 초반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황금색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신발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약간 요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실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식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조형이고 헤드 자세히 더 보여드리면 실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은 이런 어깨 라인, 이런 팔 무릎 이런 부분들을 일체화시켜서 관절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펼쳐지고요. 아, 뭐 이거 뭐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는 뭐 일자로 다 찢어지고요. 앞뒤로도 다 찢어지겠죠. 와, 역대급의 가동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는 한 요 정도 올라가고요. 많이 올리면 이런 겨드랑이 부분 좀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도 90도 이상 구부려집니다. 팔꿈치도 허리 여기 이제 통짜 갑옷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지진 않고요. 그래도 다양한 동작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우 조금만 더 앞으로 이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그리고 수많은 무기 중에 와칸다 포에버처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쨍 하면은 쫙 나가는 고고를 표현을 해준 게 이렇게 빛나는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표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이건 뭐야? 궁금하면 설명서를 또 봐야 되겠지요. 오, 아, 그렇군요. 발목 움직임도 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발목 핀이 살짝 보이죠? 스탠드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이렇게 원더우먼 별이 3개!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살짝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약간 트로피처럼 생겼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왕궁의 꼭대기 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놓으면 아, 갓킬러 인 줄 알았던 칼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멋있죠? 아따고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방패 역시 멋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더우먼 방패는 아니고 초반 트레이닝 할 때 썼던 그 방패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루즈가 아 그렇죠 트레이닝 아머 버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는 큰 이유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팔 화살도 이렇게 세 개나 들어 있습니다. 와 화살촉도 플라스틱이긴 한데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먹이 방패를 질 수 있게 칼을 질 수 있게 그리고 화살을 질 수 있게 활을 질 수 있게 주먹진 파츠 위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아하. 아, 요 뒷배경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 배경지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지는 요거 기억나시나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추락할 때, 그때죠. 낭떠러지 보고 원더우먼이 이제 뛰어들어서 구해주잖아요. 디테일 디테일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풀밭. 자, 뭐 이런 식으로 전시도 다 가능하고 칼과 방패도 한번 꽂아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주먹이 굉장히 앙증맞게 그냥 주먹 한 쌍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잡고 있고 요거는 약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도 반대쪽으로 하면 이렇게 잡는 거. 여기 이제 활 촉을 딱 잡는 거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 게 요건 칼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주먹 바꿔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손들은 대부분 이 손목핀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은 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돌려서 살짝 꽂아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약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히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꽂았다 하면은 꽂아서 가운데 이렇게 돌려주고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꽂아 올리면 되는 거겠죠. 칼. 칼은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칼과 방패를 착용한 원더우먼입니다. 포즈를 좀 잡아보자면 와 그냥 예쁘다. 특별한 포즈를 취하지 않아도 얼굴이 조형이 너무 좋네요. 이런 식의 칼과 방패를 차고 있는 모습도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칼을 양손으로 또 질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에 칼을 잡았거든요. 중요한 건 얘가 손이 모여야 되는데 될 수가 있나요? 빼고 해볼까요? 아니 뭐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됐다. 이렇게까지 엄청 구부려야 되는구나. 손목핀 나가겠다 이러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칼을 잡을 수 있는 듯한 오호 요거 좋네요. 활도 잡아봐야지요. 아 오늘 포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아마 보실 거지만 역대급으로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많이 땡겨지진 않으면 요 정도 요런 느낌 최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 장면 초반에 영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함께 보시죠. 5 times harder 10 times harder what she is or how she came to be.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원더우먼 트레이닝 아머 버전에 이어서 저스티스 리그 버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또 이런 식으로 원더우먼의 실제 얼굴이겠죠? 이 친구는? 이거는 조용히 아닌데 싶습니다. 이렇게 원더우먼의 특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라고 써있고 원더우먼이라고 써있습니다. 일반 버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디럭스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안에 특별한 루즈가 있기 때문이죠. 뭐야? 여기 열려있는 여기 패킹이 안 돼 있네요. 불안하네요. 또 일본에서 새 거라고 속았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또 루즈 구성이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좀 있고요. 원더우먼 머리가 풀어져 있는 식모 원더우먼을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우와 또 식모는 또 식모 나름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또 실제로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 약간 구석구석한 느낌이 좀 있는데 에센스를 좀 발랐는지 헤드 조형이 뭐 조금 다른 느낌인가요? 같은 건가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다르죠? 아 좀 다르네요. 저는 얘가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트레이닝 아머 버전이 조금 더 얼굴이 좀 닮은 것 같고 머리를 묶었느냐 풀었느냐에 따라서 또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 보이는 느낌도 지금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약간 풀매 이 친구는 약간 그냥 반매 정도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디는 비슷한 바디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움직임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앞으로 뒤로 앞뒤로는 좀 더 덜 찢어지죠. 양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덜 찢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스커트 때문인가요? 이거 너무 옆에가 너무 트인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좀 짧은 느낌이 좀 있고요. 뒤에도 여기가 좀 더 들어간 느낌. 이게 뭐 비대칭이냐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기에 예쁘면 뭐 그만이죠. 그리고 무릎 구부림이 있을까요? 움직여지긴 하는데 구부려지긴 하는데요. 오우 요 정도만 구부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이힐을 또 신어줬다. 원더우먼 네 이렇게 수트가 조금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들이 좀 나옵니다. 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칼이 좀 다르죠. 여기 좀 이렇게 모아진 부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딱 펼쳐진 이런 느낌. 이렇게 칼이 같은 칼 아니었나 원래? 그쵸? 칼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칼 자체는 바뀌었고, 방패는 당연히 배트맨의 슈퍼맨 그 방패랑 같은 느낌. 데미스키라에서 썼던 방패랑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즈가 굉장히 많아서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짱! 할 수 있는 요거 하나 들었고요. 팔에 찰 수 있는 거 하나 더 들었습니다. 멜빵 이렇게 딱 걸을 수 있게 끼워봐야 되겠죠. 머리 살짝, 머리 굉장히 잘 뽑힙니다. 제가 요거 예전에 원더우먼 한번 리뷰할 때 이걸로 정말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번에는 뭐 잘 할 수 있겠죠? 풀러서 또 넣어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는 안 넣어지더라고요, 그쵸? 아, 또 악몽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양쪽이 찍찍이가. 그래서 여기에 팔 먼저 넣어주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찍찍이들을 이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써있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정상 되는 겁니다. 다시 헤드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꽂아주면 삼각근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연결해서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방패 역시 어려울 거 없겠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거리가 있어요. 이런 거리가. 예전에 리뷰 영상 보시면은 시빌 워 캡틴 아메리카 방패 뒤에 걸듯이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뒤로 이제 걸었습니다. 요 건 상태에서 이제 방패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되네요. 이렇게 진실의 올가미. 여기다가 똑딱이 딱 열어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죠, 그렇죠? 스탠드를 굉장히 제가 늦게 열어보네요. 스탠드가 엄청 큽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스탠드인 것 같은데 일반 스탠드보다는 높네요, 그렇죠? 여기에 좀 재밌는 건 총알 튕겨내는 듯한 요 파츠들이 한 4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는 또 안 돼요. 요거는 약간 그런 고무 느낌이어서 안 되고 요 건틀렛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붙네요, 그렇죠? 총알을 각각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이렇게 돼서 막는 듯한 느낌. 요거도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주먹을 쥘 수 있게 되어 있는 손파츠로 바꿔줘야 되고요. 막나요? 막을 수 있나요? 이게 막 손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한번 해봐야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에 기름을 발랐네요. 파츠를 이렇게 꽂아주면 멋있다. 멋있어. 여기 약간 단점은 지들끼리 이렇게 붙으려고 조금 멀리 떨어뜨려놔야지 가까이 있으면은 지들끼리 붙어요. 이야, 어떻습니까? 총알을 막고 있는 총알 탕탕 튕기는 듯한 지금 네 발 막았죠, 건틀렛으로. 그리고 망토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네. 이것도 뭐 망토를 하려면은 찍찍이를 빼야 되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난 이런 거 힘들어. 예전에 원더우먼 때 굉장히 고생했던 그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팔을 여기 넣으라고요? 아, 뭐 인형놀이하는 거 같지? 간지는 난다. 엄청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망토까지 이렇게 착용을 한 원더우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망토를 입힌 피규어 하나 두고 배대슈 버전은 망토를 이제 안 입힌 걸로 두고 트레이닝 아머 버전 두면 전혀 다른 느낌의 원더우먼 3명이 완성될 것 같아요. 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뭔가 잡을 수 있는 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개는 주먹을 쥔 파츠,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손 파츠들 해서 9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올가미 불이 나는 듯한 여기 있는 진실의 올가미가 불이 안 나는 황금색 올가미라면 작동하고 있는 듯한 그 올가미고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나온 거. 여기는 올가미 딱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루즈를 하나 더 꺼낼 텐데 묵직합니다. 이게 바로 디럭스 버전에만 들어있는 마더박스입니다. 보여드릴까요? 마더박스 생각보다 좀 묵직하고요. 좀 큽니다. 이 마더박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또 마블 코믹스에서 인피니티 건틀렛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데미스키라의 요거 마더박스 하나, 아쿠아맨이 살고 있는 그 아틀란티스의 마더박스 하나, 지구에 하나 해가지고 세 개를 모으면 인피니티 건틀렛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스테판 울프가 이거를 이제 찾으러 오잖아요. 마더박스 세 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세 개 다 디럭스 버전으로 갔습니다. 원더우먼에 여기 하나 들어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더박스는 배트맨 택티컬스2 버전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곧 출시가 될 것 같은
보면은 아쿠아맨 저스티스 리그 버전에도 아틀란티스 마더박스가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마더박스 3개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디럭스 버전으로 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스티스 리그의 4명도 지금 저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이보그 빼고 플래시랑 아쿠아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리고 슈퍼맨 뭐까지 다 예약을 해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사이보그가 지금 출시가 못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스테판 울프도 나올까요? 너무 정말 대단한 빌런인가 싶었는데 용두삼이 약간 옛날에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베인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아 요거 한번 그래도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배대슈 버전의 원더우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머리를 조금 요렇게 해서 좀 다른 느낌 같기도 하고 오 조금 헷갈리겠는데? 배대슈의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의 원더우먼입니다. 뭐 약간 같은데 달라요. 그쵸?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고요. 하여튼 헤드 조형이 조금은 다르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요런 이제 안티오페 머리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삼각근도 색깔이 좀 달라지고요. 전체적인 수트의 색깔이 좀 달라지고 몸에 약간 밋밋한 느낌이라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몸 페인트가 좀 유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그런 느낌이고 다리 이런 부분들도 여기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르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뒤에 칼도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네요. 색깔이 디자인은 뭐 같은데 같은 거죠 뭐. 네 같은 건데 왜 두 개를 샀을까? 라고 해보면 마더박스 때문에 언리얼 망토 때문에 아, 얘 친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더우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아, 예전에 리뷰했던 원더우먼 또 꺼내면서 옛날 추억에도 잠깐 사로잡혀봤고요. 세 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죠. 배트맨 대 슈퍼맨의 원더우먼이 나오고 단독 영화 원더우먼이 나왔고요.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원더우먼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원더우먼 1984라는 또 영화 단독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때도 갤 가돗 동생이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 안녕. Wiggle. 아니 이거 뭐 뒤에 여러분 제가 뭐 그 가동법 보여드릴 이거 뭐 뒤쪽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냥 바디랑 연결되는 그냥 일반 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이렇게 관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색깔만 좀 다를 뿐이지요. 인형은 인형일 뿐 여러분들.